자, 질문이 들어왔네요. 마가복음 질문은 아주 아주 짤막하게 간단한 질문인데, 좀 질문에 대답을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하여 질문 안 하신 것부터 해가지고 질문 쪽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갑자기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확 변형이 돼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너무나 희어졌더라. 그런데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즉,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거나, 예. 갑자기 예수님의 옷이 환하게 하얗게 변하더니 또 정신 차려서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셋이서 함께 대화를 나눈 장면입니다. 예.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거늘, 아, 베드로가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께 고하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셋을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같이 사시죠, 뭐. 우리가 초막집을 지어 드릴 테니까. 그 베드로는 지금 아주 엘리야도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그래서 다 함께 그냥 여기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아, 그거 좋네.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 마가, 영어식으로 한 마크죠. 그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마가는 그 장면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제자들이 심히 무서워함으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저희들이, 그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를 못하고 했다, 이 말입니다. 정신없이 그렇게, 세 분이 같이 그냥,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지요 하는데, 이제 개역 한글 성경은 제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했다는 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번역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겁에 질려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엉겁결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요 번역이 상당히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번역을 보면, 사실 베드로는 그 말을 했는데 무슨 대답을 해야 좋을지 몰랐었다. 왜?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른 번역을 한번 보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엉겁결에 나온 말이었다. 이게 번역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제정신을 가지고 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얘기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응급결에라는 표현이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좋은 번역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와 이거 어쩐 일이야? 왜? 모세는 벌써 몇백 년 전, 뭐요? 죽었어. 엘리야도 뭐요? 죽었어.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대화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응급결에 초막셋을 지어서 같이 그냥 사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바로 그때 구름이 쏙 몰려가더니 그 세 사람을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로 싹 덮어버렸어. 탁 덮어버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어. 자, 음성이 들렸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 음성이 들리면서 곧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구름이 좀 거친 모양이에요. 거치면서 제자들이 곧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뭐 누구만이? 그들은 예수만이 그 자리에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응급별에 이렇게 되어버렸어. 왜 하나님이 이런 장면을 보여주신 그 의도가 뭐였을까? 자, 보세요.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세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율법과, 그 다음에 뭐? 선지자들의 예언.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뭐, 그 당시는 구약이란 말은 없었어. 그 당시에 성경이 뭐냐? 그러면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율법입니다. 모세오경이란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게 모세의 글이에요. 그것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모세 율법은 명령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다. 약속이다. 예. 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명령했다면 근데 명령했어요. 그럼 여러분 자신 있어요? 그 명령은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명령은 무엇이어야 된다? 약속이어야 돼. 자 보세요. 그러나 그게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약속 아니면 우리 힘으로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완전하라. 예, 제가 힘껏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하늘하고 땅 차이로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나도 완전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명령으로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명령 중에, 하나님이 하신 명령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명령이 뭐게? 성경에 기록된 명령 중에. 창세기?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겁니다.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명령이죠. 그렇죠? 그거는 누가 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한 명령이에요. 누구한테? 여러분, 명령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명령해야 돼. 할 수 없는 사람한테 명령하면 뭐 해요? 할 수 없는 사람한테 명령하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죽인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네가 내 명령한 대로 안 하면 뭐예요? 죽을 줄 알아.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명령으로 내가 받았으면 난 죽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명령을 했다면 그 명령은 누구한테 한 명령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한 명령은 그거는 약속입니다. 나는 이 흑암 속에, 이 빛이 없는 이 속에 나는 빛이 있도록 하겠다. 왜? 빛이 있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해내신 피조물들은 아무도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은 내가 빛이 있게 하겠다. 라는, 그 누구한테 하는 명령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봅시다. 이상구 박사가 탁, 뉴스타트 센터에 탁 들어와서 이 센터가 발전하라! 어떻게 누가? 그거는 이상구밖에 할 수가 없는 일이야. 성경은 그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나사로야. 나사로 어디 있어, 지금? 무덤 속에 있어요. 나오느라. 나사로 나올 수 있어, 없어? 죽어 있는데 어떻게 나와요, 지가? 나사로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네. 예수님이 생기를 보내가지고 꺼져있던 유전자 다 켜가지고 살려가지고 그래서 그러나, 그건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나사로, 죽은, 지금 죽어 있는, 무덤 속에 죽어 있는 나사로를, 너를 살리겠다라는 약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아, 이뻐 죽겠어. 근데 이 아기는 엄마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아기 보고, 우리 이쁜 아기, 젖 먹어야지. 아기야, 젖 먹어. 라고 명령을 했어. 아기 젖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 어떻게 해줘야 돼?
앙끌앙끌 저 꼭지를 입에 물려줘야 먹어. 그래서 우리 애기 젖 먹어라라는 명령은 내가 너를 젖 먹여 주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언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그게 언어예요? 왜? 그것은 엄마가 아기를 응?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명령은 약속이 될 수 있는 거야. 사랑이 없을 때 명령하면 그거는 약속이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지가 알아서 먹어야 돼. 너 좀 먹어? 좀 나갔다 올 테니까. 그러면 애긴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젖 먹어라 라는 명령은 내가 다 알아서 먹여 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명령.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 속에 거하게 해서 그런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명령을 명령으로서 오해해버리면 어떤 사람이 돼요?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예, 제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알아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 걱정해가면서 그렇게 걱정해가면서 노력한다고 절대로 될 수는 없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에 가장 좋은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어 드릴 때야. 아시겠죠? 아, 성령께서 다 해 주신대. 얼마나 고마워. 그럴 때 인간과 성령이 손발이 뭐예요? 짝짝 맞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엇과 똑같냐 하면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막 푸닥푸닥 막 난리치잖아. 그런데 그 구조대원이 가장 쉽게 구원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아, 구조대원이 왔구나. 그러면 내가 살라고 퍼덕거리는 것보다는 그냥 구조대원에게 다 맡기자.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냥 가만 떠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쉽게 구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그거는 구조대원을 철저히 어떻게 믿어야 돼. 내가 노력할수록 구조대원에게는 방해가 돼. 아시겠죠? 자, 그거 하고 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시는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그렇게 갔어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는 그냥 나의 무조건적 사랑 속에 그냥 있거라. 그것을,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을 보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계시구나. 그게 이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그 해서 변화시켜 주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일을 맺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가지가 지가 열매 맺으려고 아무리 애써봐야 뭐예요? 가지 자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으면 된다? 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어떻게 많이 맺나니. 자, 이거를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뭐 가지가 가지인데 가지가 어떻게 해가지고 열매를 좀 포도를 만들어야 될 텐데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면 알파파가 돼버려, 베타파가. 그래서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돼가지고 여러분 유전자가 다 회복된다고. 그 시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나오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원하는,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어떤 것도 너희는 나를 떠나가지고 할 수는 없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를 변화시키려면 너희는 반드시 붙어, 나하고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해줄 수 있잖아. 열매를 맺어줄 수 있잖아.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그래서 나무가 가지에게 열매를 많이 맺어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내가 열매 많이 맺도록 해줄게라는 약속이다. 그렇죠? 약속이다.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명령으로 나타나 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모든 율법은 사실은 약속이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너희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그냥 식은 죽 먹기로 살인을 하고 도둑질했지만 이제는 지금부터는 너희가 내 노예가 아니고 나의 내 백성이니까 너희를 좀 내 백성답게 인간답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이 그래서 너희를 살인하지 않는 인간들로 만들어 주겠다. 너희가 도적질하지 않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겠다. 너희가 아무 여자는 보고 덮치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 약속들이 십계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서 그런 약속, 즉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명령 또는 뭐예요? 이런 약속을 모세를 지켜서 주셨다. 그게 이제 율법이었다. 자, 그래서 모세라고 하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지금 이게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선지자들이 참 많죠.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자들은 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 모든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은 다 그 뭐를 예언한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들 대신해서 세상 죄를 지고 죽게 해서 너희를 구원해가 타겠다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언자들은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가 십자가에 그 놀라운 구원이 다가오고 있다. 너희들은 절망 말고 기다리라.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그래서 그 예언서, 그래서 뭐 다니엘서, 뭐 계시록만 예언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선지자들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위하여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게 되어 있다. 를 예언하고 결국 그것도 뭐예요? 약속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다고 약속하셨다. 자, 그것이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맨 처음에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를 하고 있었어. 그것은 뭐를 상징할까? 결국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하신 것은 무엇으로 완성이 되었다?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언약,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한 율법이 모세를 통하여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왔다. 그래서 모세 율법도 예수님으로서 완성됐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또 그 다음 선지자가 또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모든 선지서에서 예언하고 약속한 것이 다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으로서 율법과 선지자는 다 끝났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까지니? 저가 요한까지다. 침례 요한까지다. 그걸로서 선지자 더 이상 필요 없어. 예. 네. 율법 다 이루어졌어.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선생님 정말 굉장하군요. 저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선생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고 싶습니다. 세 분이 같이 동거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그 말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응급결에 나온 말이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성경? 응급결에 이 말을 했다. 이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맞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응급결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응급결에 했는데, 그 다음 순간에 그때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곧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 명이 동거를 하라고? 자, 예수님은 자, 율법. 모세가 상징하는 율법. 모세. 예언. 엘리야. 아는 예수로서 뭐예요?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세 분이 동거하세요 라는 말은 뭐예요? 그 틀린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응급결의한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틀린 말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세 사람이 세 분이 다 같이 있었지만 예수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율법도 예언도 예수도 다 무슨 얘기다? 은혜 얘기다. 사랑 얘기다. 그렇죠? 사랑으로서 모든 율법은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니라. 그거예요. 그런데 너 베드로야, 너 정신 없이 계속 율법도 지키고 계속 예언도 공부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라. 그 말이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들은 이제 뭐예요? 그의 말을,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제자들이 곧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예수만이 그들 곁에 계셨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며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왜? 이게 보여. 지금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본 이 장면은 언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을 때 완성될 일이니 지금 나불거리지 마라. 그렇죠. 네. 지금 나불거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무슨 선인지 이해를 못했다. 여기서 일단락이 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이야, 성전. 성전은 영원할 거라. 근데 그 성전은 왜 세웠어요? 모세 율법에 성전을 짓게 돼 있어. 그 성전에서는 맨날 뭐 해요?
맨날 그 성전에서 맨날 제사를 지내. 그 제사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자꾸 보여주니까 매일매일 그 백성들은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꼭 약속을 지키실 거야. 지금 예수님이 올 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어느 날 약속을 지킬 것이야. 그런데 그거를 보여주는 곳이, 그런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성전이야.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유대인들 보고, 이 예루살렘 성전 이제 헐어라. 그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어느 날인가 구원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보여주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 성전인데, 그 구원해줄 그분 예수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지. 이제 성전 필요해, 안 해? 필요 없어요. 왜? 성전에서 지내던 그 제사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행사에 불과했다. 그 제사 과정에서 제물로 바쳐져서 피 흘리고 죽는 어린 양이 바로 누구다? 예수다. 그 어린 양 왔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런 예수가 올 것이다 하는 제사 그만 지내도 돼. 제사 지낼 필요가 없으니까 성전도 이제는 뭐예요? 필요 없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사흘 후에 내가 다시 부활하면 그 구원자가 바로 뭐예요? 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 보면,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보면, 내가 성전을 정결케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와요. 그 성전을 정결케, 그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예수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왔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 제사를 지내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덧 뭐가 돼 있어요? 오늘도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게 명령으로 바뀌어가지고, 그게 구원해주겠다는 약속이었는데, 그게 이제 명령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아, 죽어나 사나, 어떻게, 제사 지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본 거예요. 조건적으로. 그래서,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준다는 말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변질돼 버렸냐면, 유대인 사회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 대신 어떤 생명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진 동물, 특히 양이, 양 한 마리가 내 대신 죽으면 내 죄는 사해진 것이다. 갑자기 양이 뭐가 되어버렸어? 예수가 양을 상징하는 건데, 이제는 뭐가,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양이 양 상징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사가 뭐예요? 결국,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동물 양이 죽어서 해주는 거. 예수는 예수가 죄를 사해주는 게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그 성전의 제사가 그 성전이 어떻게 더럽혀져 왔지. 그러다가 십자가 탁 일어나면서 드디어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성전이 오셔서 진짜로 어떻게 예수가 죽어서 그 피로 그 더러워졌던 성전이 어떻게 깨끗해진 거야. 진짜로 그것은. 그래서 그 제물은 동물이 아니라 자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 어린 죽은 어린 양이. 그래서 그거를 유명한 예언이라는데 2300주여 예언. 그래서 그것은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가 제일 먼저 여러분 이제 여러분 노아 홍수 직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이제 이거는 못하겠다. 이 사람들의 선택에만 맡겨놓으니까 다 죽는구나.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방법으로는 이제 못하겠다. 얘들이 죄를 지어서 죽는 것 대신에 오히려 뭐요? 내가 죽는 편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지개를 탁 보여주면서 나는 앞으로 죄인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그런 심판은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죽는 심판이 아니라 그 죄인의 죄 때문에 누가 죽는 심판? 내가 죽는 심판을 하고 죄인들은 다 구원하는 그것을 내가 하겠다. 그게 십자가죠. 아시겠죠? 네. 와. 그래서 그게 무지개의 언약이야. 네. 그것이 십자가의 23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요. 노아 홍수 때.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이상구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온갖 학설이 난무합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만을 예언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를 그래서 이제 예수님만 잘 따르면 이제는 모세 율법을 구태어 줄줄 외고 그거를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그 사랑만 지키다 보면 그 사랑을 지키는 가운데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 아, 그게 누가 한 말입니까? 예. 네. 누가 말이에요? 이제 지금쯤은 기억하셔야지. 예. 예.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 자,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다 이루었다. 정말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율법을 조목조목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율법이 다 사랑으로서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13장 8절이나 13장 9절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 있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 있지?
또는 도적질하지 말라는 율법 있지?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뭐요?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는 무슨 계명도 포함돼? 안식일을 지키라, 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어떻게 다 들어 있는 것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예. 네. 고민 다 해결됐어요. 속 시원하죠? 예. 네.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모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뭐 우리 생각대로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 정도로 알고 있으면 이 말 고지 들려요 안 고지 들려요? 안 고지 들리죠. 어떻게 사랑 안에 가능 이게 다 들어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면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을 모르니까 율법이라도 계속 지켜야지. 그 무슨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인간답게 살려면 그래도 율법이라도 지키고 살아야지.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하신 그 사랑을 내가 향하고 있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부터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인간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우리 못해. 그 말은 뭐예요? 사랑하도록 내가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보혜사 성령이 할 일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믿기만 해라.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꼭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고 보면 조금씩 오늘 말이에요. 저기 바깥에서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 점심 식사를 바깥에서 했거든요. 그저 와가지고 또 뭐 차나 한 잔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카페에 가서 한 잔 하고 이제 그러고 보니까 벌써 2시 반이야. 저는 그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네. 그래서 빨리 가서 공부를 해야지.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여보, 내가 지금 허리가 아파서 그리고 아무래도 약을 좀 먹어야 돼서 약 안 먹고는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겠어. 그래서 약을 타러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내가 제일 가기 싫은 데가 병원 아닙니까? 그런데 뉴스타트 하는 사람이 무슨 병원을 가요? 그래 버리고 싶은데 그런데 본인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아플 때는 발등에 불은 꺼주고 잠을 자야 돼. 잠을 자야 허리가 빨리 낫지. 예. 네. 이제 그만큼 제가 부드러워져서. 옛날 젊을 때 같으면 뭐라. 야, 그건 무슨 약이야? 무슨?
뭐, 누스타 타는 거야? 응? 이거는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예.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보, 내가 그 양양에 어떤 병원에 가야 되는데, 당신 저 터널 통과해서 내려주면 당신 걸어가고, 나는 바로 양양으로 갈게요. 어, 그럼 그렇자. 그래. 잘 됐다. 운동도 안 했는데 빨리 가서 운동도 할 겸 이제 빨리 가서 공부를 해야지. 그런데 여보 왜 같이 가주면 안 돼? 그래서 번쩍하고 이 성경들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 가자. 아, 그래가지고 오늘 사랑 많이 받았어,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오면서, 여보, 당신 정말 변했어. 그래, 허리가 빨리 날 것 같아요. 그 약 때문에 빨리 낫기보다는 남편의 사랑 때문에. 네. 이게 비밀이야. 아시겠죠? 이게. 네. 네. 나는 공부해야 돼. 시간 없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 네.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서 해결하지 말고 사랑해. 네. 네. 아시겠죠?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하는 생기다, 이 말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예. 네. 네. 자, 이제 이 정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9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9장 29절.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분리돼서 어디 갔다 오시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던데,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래서 제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귀신 좀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합디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하시매, 이에 그 아이를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내 아들 죽여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실 수가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만 있다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귀신을 분명히 쫓아낼 수 있다고는 지금 믿지를 잘 못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 귀신 쫓아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모든 세상 죄를 지고
인간들 대신 죽고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믿고 있다면 귀신 못 쫓아낼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너는 믿음이 없구나 이런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깨닫고 이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대, 아 이제 제가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어떻게? 에, 제가 믿음이 없군요. 믿음 없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좋은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믿음 없다고 해서 너 믿음 없구나. 나 안 고쳐줄래. 이렇게 되면 믿음이 조건이 돼버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탁 보여주는 것은 믿고 안 믿고까지도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은 믿음이 있도록 도와줘야 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고치면, 고쳐주면 돼. 그러면, 이야, 이분이야말로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인간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예수님이, 예,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길 죽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고 또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가지도록 도우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를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믿게 되었다. 여러분들도 회복 얘기를 자꾸 들으면, 아, 저분도 그렇게 뉴스타트에서 났구나. 저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났구나. 그래서 점점,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그 생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점점 쌓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음 없으면 안 고쳐줄래? 믿음 생길 때 와봐.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면 그 제자들은 왜 못했어요? 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잘 알아.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완전하게 모르는 상태.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그래서 너희들이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의 선생인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귀신을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지? 지금 믿음이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바로 29절이 질문인데, 이게 무조건적 사랑이냐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질문을 하셔야 될, 이거,
이제 예. 그러니까 꼭 믿음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자꾸 박사님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계속 썼느냐.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이제 올바로 알아들으셨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도 그렇죠? 예수님은 믿음이 생기도록 해주시고 또 고쳐 주십니다. 그다음에 자, 그 질문 거기서 이제 해결하도록 하고 마가복음 7장 여기 보시면 27절에 어떤 이방인 여자가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딸도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인데, 악령의 지배는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멀쩡하던 사람이, 보면, 한참 못 만나다가 오래간만에 보면 귀신이 들려 있어. 근데 그건 악령의 지배 맞아요. 그럼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자, 여러분. 우리 일부 세미나 때, 일란성 쌍둥이 기억하시죠? 자, 유전자도 똑같고,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엄마가 해주는 밥, 똑같은 방에서 자고, 옷도 똑같이 입고. 근데 왜 이렇게 달라져 버렸냐? 얘는 악령이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엄마가 너무너무 아파서 한 2주 동안 밥도 못 해주고, 그래서 엄마가 보살피지 못하는 그 2주 동안에 이 딸은, 우리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 엄마는 아프지도 않은데 꾀병을 하는 것 같아. 왜? 우리를 보살펴 주기를 가 싫으니까. 그 이제 완전히 거짓이야, 그죠? 그 거짓 생각을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악령이 넣어주는 거예요. 악령이 넣어줬는데 얘는 그거를 거부해서 안 받아. 아니야, 우리 엄마는 진짜로 아파. 그래서 얘는 진실을 선택했고, 얘는 거짓을 진실로 보고 받아들여 버렸다. 여기서부터 이제 귀신 들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나는 누굴 믿고 살아가야 되나? 그래서 이제 악령이 자꾸 걱정하게 만들고, 장래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애 보고 아니야,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러. 아무리 얘기해도 얘는 계속 누구 말을 듣고 있어? 악령의 말을 듣고 점점 악화돼 가고 있대. 그러면서 유전자는 자꾸 꺼져 가고. 제가 암 때문에 공황 장애 걸린 거 똑같아요. 귀신 들린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나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깨닫는 순간 귀신 나가.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그 사랑이 들어오면 귀신은 쫓겨나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귀신 드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나의 선택이야.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 귀신 안 해. 성령은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누구 말이 맞을까? 그래서 이쪽을 선택하고
자꾸 선택해서 들어가다 보면 유전자 자꾸 꺼지죠.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거죠. 그거를 깨달을 때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하니까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자녀가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지, 여기서 자녀라는 말은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 당시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뭘로 봤어요? 개로 봤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개인데 내 자녀 유대인 자녀부터 먼저 배불리 주고 줘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자녀가 먹을 것을 개한테 던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조건적으로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것도 무조건적 사랑인가요? 딱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 글 쓰는 거 막 조금 얄밉게 썼어요. 무조건적 사랑인가요?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 본심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누구도 막론하고 이 만민을 위해서 모든 죄인을 생명의 떡을 주러 오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할까? 이 이방인들은 도무지 유대인들에게 이런 요구도 하면 안 돼요. 이방인으로서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란 말이야.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야. 이러면서, 우리 딸좀 귀신 내줘. 그러면 안 돼. 근데 이 엄마는 어떻게? 우리 딸좀 고쳐주세요. 그거는 뭐 때문에 온 거야? 왜, 뭐 때문에 그래? 그렇지. 예수님이 하는 일들 소문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은 자기에게 도와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실 만큼 인간을 지금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개 취급하고 차별되어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걔한테 던지면 안 되잖아. 너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 이 말입니다. 근데 너는 왜 그렇게 간땜이가 부어가지고 이방인으로서 나한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어떻게 요청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래? 주여, 개들도 밥상에서 자녀를 먹이다가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가 있으면 개들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에게 대하여 아는 것은 예수님은 꼭 자기 자녀만 먹이는 그런 분이 아니란 걸 압니다. 그래서 부스러기 좀 얻어 먹으려고 왔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즉
자기들을 이방인으로서 차별대우하지 않는 분임을 믿는 믿음을 표시한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네가 나는 이방인도 차별하지 않고 다 같이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고 왔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런 말들이 사랑이 담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어떤 표현? 감성적 표현이야. 감성적 표현을 자꾸 이성적, 논리적 표현으로 생각하고, 이게 왜 무조건적 사랑이냐고 따지지 말라고.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따지지 마세요. 이거는 그 성경 한 말씀 한 말씀 속에는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경을 공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웃음) 정말 우리 인간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나타난 그런 사랑이야말로 진정코 율법이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때 성령이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는 마침내 아, 이런 사랑이야말로 율법이 완성된 것이구나 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사랑 우리가 배우기만 해도 유전자가 켜지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그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 속에 스며 있는 그 사랑을 정말 많이 배우고 깨우치고 또 그 사랑에 대한 감동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치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밤도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잠들게 하시고 우리가 잠자는 동안 주님의 그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